않았습니다. 서종원 감독이 이끌고 있는 수원 삼성 3-4-3 포메이션, 신화영 골키퍼, 박형진, 곽광성, 구자룡 선수가 3백을 구축하고 있고요. 왼쪽부터 이기재, 김중우, 김은선, 장호익, 최전방의 3톱은 임상엽, 대한 그리고 박은익료 선수입니다. 원정팀 상주 상무입니다. 김태환 감독이 이끕니다. 4-1-4-1 포메이션, 최필수 골키퍼, 홍철, 김남춘, 임채민, 김태환이 포백, 김원암, 김민우, 신세계, 윤빛가랑 김도영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을 구축하고 있고요. 최전방에는 윤주태 선수가 나왔습니다. KB 하나은행 2018 K리그 1 7라운드 경기 수원 삼성과 상주 상무의 전반전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김민우가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잘 빠져나왔습니다. 김원암 중앙으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아크 정면에서 돌면서 슈팅. 좋은 상황에서 한번 안쪽으로 밀어넣고 슈팅까지 가져가는 김원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장호익 올라왔습니다. 대한이 싸워주고 있습니다. 슈팅! 슈팅! 김종우입니다. 김종우의 선취골입니다. 1-0. 자, 오른쪽에서 장호익 선수가 대안을 보면서 얼리 크로스 올려줬고요.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 아, 너무나 좋은 슈팅이 나왔네요. 이건 뭐 골키퍼가 두 명 있다고 해도 막기 쉽지 않은 득점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필수 골키퍼가 쫓아가기에는 각도가 너무나 또 컸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낮게 빨려 들어가는 좋은 슈팅을 시도한 김종우 선수입니다. 태환 오른쪽 측면에서 김태환의 크로스. 얼리 크로스 날카롭게 올려줬다. 신하영의 선방에 나옵니다. 윤주태 환상적인 슈팅. 그러나 신하영 골키퍼 김은선이 고개 들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은익료 잘 빠져나왔습니다. 박은익료 왼쪽 측면으로 임상엽 곧바로 올리진 않았습니다. 임상엽 슈팅까지 직접 가마잡았습니다. 자, 임상엽 선수라면 상주 상무고요. 여기서 풀어 잘 나오고 빠져나왔습니다. 있는 선수 오른쪽에 임상엽 반대쪽에 박은익료 임상엽이 꺾어줬습니다. 대안 막혔어요. 대안의 슈팅. 지금 같은 경우에 좋은 패스 이후에 임상엽이 컵백, 대안의 네. 슈팅까지 쪽으로 먼저 김기선 슛! 왼발 슈팅! 쫓아갔던 최필수가 쳐냅니다. 자, 오늘 같은 그라운드 컨디션에서는 중거리 슈팅을 많이 시도할 걸로 보여지는데 김은선 선수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예. 좋은 선택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최필수 선수도 원바운드 된 이후에 볼을 곧바로 올리지 않습니다. 김종우에게 김종우 슈팅! 최필수의 퍼팅! 굉장히 좋은 슈팅과 좋은 선방이 나왔습니다. 예, 김종우 선수는 뭐 슈팅력에도 굉장히 인정을 받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미드필더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공간이 열렸을 때 예. 한번 컨트롤 한 이후에 슈팅 이런 장면들을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합니다. 키커는 박형진. 박형진의 크로스. 헤딩! 코너킥으로 연결됩니다. 박은익료 선수의 헤딩 슛이 신세계 선수까지 맞고 나간 것으로 판정이 된 것 같습니다. 크로스 잘 올라왔습니다. 올라옵니다. 헤딩.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 한번 왼발로 박형진의 크로스. 반대쪽으로 헤딩! 박은익료! 박은익료의 헤딩 슈팅! 박은익료의 추가골입니다. 전반 막판 한 골을 더 추가하는 서정원 감독의 수원 삼성입니다. 박은익료 선수가 정말 제대로 찍어 눌렀던 헤딩 슈팅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크로스 이후에 헤딩. 지금 같은 그라운드 컨디션에서 원바운드 슈팅을 때리게 되면 골키퍼로서는 손쓰기 힘든 상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최필수 골키퍼 품을 파고들었던 박은익료 선수의 헤딩. 홍철. 윤주태 빠져나와 있습니다. 잘 빠져나왔습니다. 홍철의 크로스. 들어갑니다. 구자룡을 지나쳤습니다. 왼쪽에는 김호남. 숫자적으로 유리합니다. 김호남. 오른발로 크로스 이강서. 슈팅! 또 한 번 막아냅니다. 올라오면서 끊어졌습니다. 장호익. 중앙에서 염기훈이 끌고 올라가고 들어갑니다. 있습니다. 염기훈. 왼쪽에는 동료가 있는데요. 반대쪽으로 넣습니다. 임상현. 오른발 슈팅!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염기훈 선수의 좋은 패스 이후. 예. 좋은 패스입니다. 윤빛가람. 최진호. 박스 근처에서 최진호. 다리 살고 크로스. 슈팅! 박스 안쪽에서. 볼 살아있습니다. 김태환. 김태환! 볼이 지금 경합상 측면으로 빼줬고요. 김민우 크로스! 낮게 잘 넣었어요. 왼발 슈팅! 윤빛가라! 단순하게 올라갑니다. 이광선 쪽으로 이광선 헤딩! 그다음 김원호! 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김종우 선수가 전방으로 뛰어들어갔고 김건희가 이어받았습니다. 김종우의 마지막 터치. 그러나 슈팅까지 태클 이광선 세컨볼 끊어놨습니다. 최진호 슈팅입니다. 정말 치열한 경기입니다. 선수의 좋은 슈팅이었지만 예. 신나영 선수의 선방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쉽게 마무리되지 못한 정말 강력한 슈팅인데 신화영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윗가람의 예. 코너킥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중앙에서 헤딩 빗나갑니다. 팬들은 정말 이런 경기 원하실 거예요. 자, 이 킥이 높게만 뜨면서 상주 상무 입장에서는 아쉬운 시간이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양 팀의 경기 종료됩니다. KB 하나은행 2018 K리그1 7라운드 경기의 승자 홈팀 수원.